에피소드에서 What's new in Python 3.0 예제들을 좀더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예는 좀 닫아놓을까요? 두 번째 예제입니다. 요런 게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요런 거. 네, JSON 파일이에요. 첫 번째 JSON 파일에 user 1번입니다. user 1번에서 이게 JSON 파일에 있다고 가정하죠. JSON 파일이 아니라서 제가 user1이라고 하는 variable을 하나 붙여놓은 겁니다. 그죠? 그냥 JSON 파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user1 이런 값이라고 생각합시다. user2는 이런 값입니다.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from dateTime에서 dateTime 모듈 불러오고 그다음에 getAge라고 하는 펑션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match user입니다. user에서 case 돼 있죠. 그래서 user를 불러오는 거예요. user 얘입니다. user 여기다가 user1을 넣게 되면 user1을 넣게 되면 얘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얘가 들어왔을 때 얘가 이 자리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매칭을 시켜보는 겁니다. 얘가 얘와 매칭이 되는지 보는 거예요. 매칭 되나요? 안 되죠. 그럼 다음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얘한테 매칭 시켜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얘와 매칭 되는지 보는 거예요. 매칭 되나요? 매칭 되죠. 얘와 dob과 dob이 매칭되고 얘는 variable이잖아요. 처음 등장한 것이니까 얘는 얘와 매칭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얘가 이 dob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now date time now 가지고 top date에서 date time 뭐 쭉쭉해서 이거 regular expression입니다. regular expression은 우리가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았죠. 기초 과정에서 나중에 기초 과정 30몇 번에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 거예요. 자, regular expression에서 매칭에서 now year 빼기 어쩌기에서 나이가 계산이 돼서 넣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user2예요. user1이 들어갔을 경우, user2가 들어갔을 경우, user2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얘는 누구랑 매칭이 되죠? 쭉 보시면은 dob에서 dob과 dob이 매칭됐고 얘와 얘잖아요. 얘. 얘가 매칭이 된다는 거죠. 어디서 매칭되느냐니까 얘 이 부분하고 이 부분. 그러니까 얘는 어디 들어오냐니까 여기로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는데 age로 들어와요. 에이지에 매칭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인트로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리턴 에이지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펑션 get 에이지라고 하는 펑션에서 user1과 user2의 데이터 타입이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그죠? 데이터 타입이 다를 수도 있고 다음에 아규먼트의 개수가 다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라든 동일한 펑션을 불러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방금 봤던 거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둘 다 55, 64 나오죠. 패턴 매칭 재밌죠? 여기에 펑셔널 언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다음 예제를 볼까요? 제가 설명한 내용에서 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우리 뭐 초등학교 때 다 공부했던 내용이잖아요. 이런 일이다. 이런 일이다. 이거 초등학교 1학년한테 물어보면 맞다 그러죠? 그죠? 이런 이다. 그러면 틀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합시다. A는 피터이고, A는 뭐 ID 이렇게 하고 여기 뒤에다가 A 피터, B age. 에이지는 그렇다. 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패턴 매칭이 되나요? A가 매칭되고 ID와 피트가 매칭되죠. ID는 variable이잖아요. 처음 등장했죠. 그러니까 아우, 아침이라서 목이 잠깁니다. 죄송합니다. 아침마다 목이 잠겨요. ID, 그러니까 피트가 ID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와 같단 말이에요? id equal pit와 같다는 거죠. pit 됐죠. 그럼 나머지 b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얘는 필요 없는 겁니다. 패턴이 매칭되는지 아닌 것만 보는 거예요. 요 부분만. 그죠? 만약에 여기 a는 id가 아니고, 여기다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주피터라고 합시다.
Jupiter. Jupiter.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얘는 B, 예를 들어서 B는 팀이라고 돼요. 그러면 아, 얘가 P하고 B, 팀, 팀 매칭이 되네. 그러니까 주피터와 피터도 매칭이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피터는 피터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폴스입니다. 패턴 매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게 기본적인 패턴 매칭이에요. 간단한 내용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다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네, sum lister 해서 이번에는 캡처 패턴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그 패턴 매칭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이번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에도 보시면은 패턴 매칭을 해서 쭉 여기 있으려나? 자, 스트럭처를 패턴 매칭 해서 패턴 매칭의 종류가 쭉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어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찾기가 힘드네요. 나중에 여기 있군요. 이게 패턴 매칭의 종류입니다. 그냥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봤던 것을 맵핑 패턴이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 여기 있는 이 내용은 다 맵핑입니다. 맵이잖아요. 맵핑. 그죠? 서로 얘와 얘를 서로 맵핑시켜보는 겁니다. 그죠? 이걸 맵핑이라고 그러고, 다음에 시퀀스 패턴 있고, 뭐, 캡처 패턴 등등등등, OR 패턴, 종류가 꽤 많아요. 펑셔널. 이게 다 펑셔널 랭귀지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전에 파이썬에 없던 개념들이죠. 두 번째는 캡처 패턴, 이걸 같이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요게 캡처 패턴이에요. 캡처 패턴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sum list number, number 있고, case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때는 return 0입니다. 그리고, first, last. 얘는 별표 있죠? 별표 있으면 전부 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4, 5, 9, 4. 얘를 여기다 매칭시키면 4는 first에 들어가고 나머지 전부 다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니까 4, 5, 9, 4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만약 얘를 매칭시키다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first는 4가 되고 다음에 하나의 594 있죠. 594 이렇게 돼서 레스트는 얘가 들어. 얘가 들어. 하나의 새로운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퍼스트는 이 4. 4죠. 어느마다 이 4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4가 이렇게 리스트 형식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뭐 둘 다 가능하죠. 예, 둘 다 가능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4만 빠져 놓은 걸 합시다. 4만 빠져 나왔다고 봐야 되겠네. 이게 퍼스트는 4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594 되는 거죠. 그렇죠? 자, 퍼스트 4 빠져 나왔고 다음에 594 있잖아요. 594가 여기 레스트에 들어가는 거죠. 이때는 별표는 빠집니다. 그렇죠? 별표가 포함되는 것은 이때 이 경우에만 지금 이 상황에서만 594를 받아내는 거고 이거죠. 이거 뽑아낼 때만 별표를 쓰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얘를 쓸 때는 별표 없이 그냥 쓰세요. 레스트는 594예요. 얘는 5, 9, 4. 어머나. 이게 레스트예요. 그죠? 그런데 보다시피 sum list는 좀 전에 봤던 이겁니다. 자기 자신을 해요. 이걸 재귀 recursive라고 표현합니다. recursive. 이것도 functional 언어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불러들이는 거. 그죠? 그러면은 자, 처음에 4, 5, 9, 4가 다음 한 바퀴 돌면은 어떻게 되나요? 4 더하기 5, 9, 4 요 비슷하게 될 것이고 요것이 다음 돌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번에는 4 더하기 5 더하기 다음에 9, 4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되죠. 그런 다음에 쭉쭉 가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4 더하기 5 더하기 9 더하기 4 더하기 마지막으로는 이게 되죠. 이때 리턴 제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쭉쭉 가다가 더하기 제로가 된.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4 더하기 9 더하기 4 더하기 제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썸입니다. 이런 형식을 이제는 이제 거의 익숙하죠. 이것도 이미 펑셔널 언어의 특징인데
이미 자바스크립트나 뭐 자바나 다 이런 기능들을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최근 몇년 사이에 다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걸 캡처 패턴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근데 영어 자체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뭐 캡처 패턴을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간에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것도 볼까요? 요것도 보시면은 자, 퍼스트 레스트에서 이걸 뭐라고 하나요? 이걸 그러니까 모든 패턴 매칭, 모든 패턴 매칭은 반드시 consume all 해야 됩니다. all 패턴 매칭 should consume all possibilities. possibility.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넘버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밸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밸류가 이 케이스든 이 케이스든 이 케이스든 어떤 케이스든 간에 다 포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수학 중학교 1학년 때 집합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잖아요. 이걸 뭐라고 했었나요?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단어. 중학교 1학년 함수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다시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아, 펑셔널 프로그래밍 하면은 중학교 시절을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fx 뭐 equal y equal y 해서 x에 들어갈 수 있는 엘리먼트의 수, 범위, 스코프, 그리고 y가 될수 있는 뭐의 범위, 스코프 있고, x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의 종류가 y에 중복돼서는 안 되죠. 그죠? x, 예를 들어서 1, 아니죠. 이걸 무슨 관계라고 얘기하나요? 아, 수학 1학년 때 공부했던 건데 다 잊어먹었네. 집합에서 원소 대칭 관계. 그죠? x가 될수 있는 값의 범위, 그룹이 집합 있고, y가 될수 있는 값의 집합 있고, 그때 x가 될수 있는 아이템과 y가 될수 있는 아이템 간의 관계, 1대1 관계냐, 1대다 관계냐 있는데, x1이 예를 들어서 y도 1이 되고, x3이 y가 1이 되고, 이거는 괜찮은 펑션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중학 1학년 때 이럴 수는 있다는 거죠. x가 1일 때도 1이 되고, 이런 그렇다. 한번 오합시다. f1도 오고, f3도 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x1이 3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f1이 5가 될 수가 있는 경우. 요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요런 펑션은 잘못된 펑션입니다. 근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이걸 X를 지칭하는 그룹의 명칭과 Y가 될수 있는 값들의 집합. 집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합. 그래서 우리 또 집합 시간 공부했던 거. 뭐 교집합, 여집합 할때 X의 집합. 그리고 Y의 집합. 여기에 엘리먼트들이 각각의 엘리먼트들이 있죠. 엘리먼트와 여기 있는 엘리먼트들 간의 1대1 관계냐, 1대다 관계냐, 다대1 관계냐 할때 1대1은 괜찮아요. 1대1 이퀄 얘는 오케이. 그리고 many to one 또 괜찮습니다. many to one 얘도 오케이. 오케이예요. 그러니까 이 값과 이 값. 둘다 Y 그룹, 이거 X 그룹이라 합시다. 그리고 이게 X 그룹, 이게 Y 그룹이라고 했을 때, 이두 개의 값이 다 Y의 하나의 값을 가리키는 거. 요거는 괜찮은 겁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함수예요. 수학 1학년 공부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값 하나가 동시에 Y에는 두 개의 값, 얘와 얘를 가리킨다. 하나의 값이. 이거는 안 된단 말이죠. one too many는 no. no. 예, false입니다. 자, 기억나시죠? 요게 우리 수학 1학년 때 공부했던 함수의 기초, 시간에 공부. 수학 1학년인가 2학년 때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해서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요 numbers에, 이게 뭐든 간에, 이게 뭔든 간에, 얘는 얘나 얘나 얘.
셋 중에 다, 셋 중에 어느 하나에 포함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죠? 둘 이상 포함될 수도 있어요. 얘가 여기도 걸릴 수도 있고, 여기도 걸릴 수가 있고, 뭐 여기도 걸릴 수, 셋다 매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제일 먼저 걸린 얘가 우선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썸리스터, 이번엔 45, 94를 던졌습니다. 이 경우에 매칭하느냐 보니까 매칭이 되나요? 매칭이 안 되죠? 밸류는 밸류 자신감만 매칭 되잖아요? 두 번째 매칭시키 봅니다. 그러니까 퍼스트에 45가 들어지고 나머지 94는 여기 들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앞에는 45가 되고 다음에 더하기 썸 리스트 레스트 이 부분이잖아요. 썸 레스트는 94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처음에 들어가면 여기 매칭됐죠. 그래서 이게 리턴되는 겁니다. 그죠? 다음에 여기죠. 얘가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아니죠. 두 번째 여기 스매싱 또 되죠. 얘 썸리스트는 어떻게 되나요? 94 더하기 썸리스트 이렇게 되죠. 얘는 어디에 매칭되나요? 여기에 매칭되죠. 그러니까 리턴 제로 될거 아니에요? 따라서 얘는 제로가 됩니다. 제로.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45 더하기 94 더하기 제로 얘는 되나요? 얘는 폴스라는 거죠. 왜? 얘는 스트링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도 매칭이 안 되고 여기도 안 된다. 그럼 어디 매칭되느냐? 얘가 되는 거예요. 얘는 무엇이든 다 매칭하는 겁니다. 이걸 또 뭐라고 영어로 붙이는지 모르겠네요. 아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유, 제가 임진왜란 끝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되게 머리가 청명했었는데 병자호란 거치고 나면서 영, 영 머리가 기억력이 예전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엇이든 다 매칭될 수 있는 문자예요. 언더바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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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냥 폴스가 될 거죠. 비슷한 예제입니다. 밑에 예제를 같이 볼까요? 자, 이번에는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렇게 바뀌어 있어요. 인터 퍼스트 해서 한 겁니다. 나머지 레스트 이제 되겠죠. 그죠? 인터 퍼스트 바꿔주니까 실행시키면은 짜잔 하고 에러가 빵 떴네요. 자, 퍼스트 is not defined 돼 있네요. 왜 퍼스트가 not defined 돼 있죠? 리스트 인터 퍼스트 뭔가 안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안 되네. 아, 그렇죠. 실행할 때 제가 이렇게 블럭을 지정해 놓으면은 블럭 지정된 부분만 실행이 돼요. 주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커스 두고 보죠. 자, 뭐가 됐나요? Can only sum list of numbers raise value exception 떴습니다. List of numbers 이게 안될 이유가 있나? sum list interpersed 했는데 sum list 자, 다르게 좀 해볼게요. 퍼스트를 프린트 퍼스트를 프린트 한번 해보죠. 가장 단순 무식한 디버깅 가장 단순 무식한 디버깅이 프린트예요. 가장 단순 무식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썸리스트에서 일단 해서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XT 다 레이즈 밸류 인터를 걸어줬는데 그런데 얘가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자, 뭐 이유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씩 보죠. 이게 되는지 보는 거예요. 인터퍼스트 해서 퍼스트 그 따로 뗐어야 되겠군요. 퍼스트 45하고 그다음에 인터퍼스트 그다음에 요걸 그냥 프린트라는 거로 하죠. 45 제대로 동작하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지금 동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뭐가 동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좀 연구를 해서 한 3분 정도 연구를 해서 다음에 에피소드에 설명드릴게요. 아니 왜안 되지? 이해가 안 되네. 똑같은 논리입니다. 똑같은 논리인데
섬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인터리스트, 인터 퍼스트, 퍼스트 들어서 인터를 바꿔줬고, 그런 다음에 퍼스트 해야 되는데 여기서 딱 걸린단 말이에요. 안될 이유가 없는데 뭔가가 코드가 잘안 돌아오고 있네요. 자, 근데 어쨌거나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요건 돼야 돼요. 요거는 쉽게 되는데 요건 안될 겁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이번엔 플롯을 넣었을 경우입니다. 그죠? 플롯을 넣었을 경우에 어떻게 동작하느냐는 겁니다. 자, 그 경우도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주석을 칠해놓고 밑에 예제를 보죠. 자, 이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인터 퍼스트 다음에 얘는 OR이에요. 이걸 유니온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었죠. 유니온. 이것도 펑셔널에서 가져온 기법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유니온해서 이렇게 붙여주고 투플로 만들었던 것을 그냥 이렇게 이걸 버티컬 바 하나로 땡충 처리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는 넘버가 패턴이 여기에 매칭되던 아니면은 이걸로 되던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당연히 실행되죠. 얘는 쉽게 실행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플롯으로 매칭시켜서 답이 나왔습니다. 매칭된 건 얘가 아니라 얘기에 매칭된 겁니다. 자, 그런데 위에 이거 아이씨 욕날 뻔했네. 얘가 왜안 되느냐는 거죠. 퍼스트 45 이게 인트가 안될 수가 없는데 프린트 인트 예스 못하고 있어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유가 여러분 아시면은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제를 볼까요? 리터럴 패턴입니다. 그래서 import enum 이건 뭐 들어올 필요가 있나 보죠. name입니다. name에서 여기에 매칭되면 이렇게 하고 그 외의 경우는 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거 뭐 설명할 것도 없죠. 리터럴 패턴 요걸 리터럴 패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한다라고 한번 들어본 걸로 끝내면 됩니다. 이걸 뭐 외우고 저거 할 필요는 없어요. 자, 다음 볼까요? 다음에 요건데 이남 얘를 그래서 이남값 불러왔군요. 자, 클래스입니다. 이번엔 클래스에서 이남점 이남을 상속받은 파이서니스타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요걸 요렇게 넣고 요렇게 넣었어요. 그죠? 클래스 내에 필드를 그냥 희한하게 정의해뒀습니다. greet me 해서 name, match name 해서 다음에 name이 이 클래스 점 bdfl 그럼 얘잖아요. 얘에 해당하면 이렇게 하고 아니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설명할 것도 없어요. 딱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요거 내용도 볼까요? 다음에 타이핑에서 리스트 유니온 가져와서 유니온 플로트 인트 이렇게 예전에 썼던 방식이죠. 3.9 이전까지 파이썬 3.9 이전까지 썼던 방식입니다. 그죠? 이게 유니온 방식이에요. 민 평균 구하는 겁니다. 평균 구할 때 이렇게 리스트 타입을 지정하고 리턴 타입을 지정한 거예요. 자, 그것을 이제 요런 식으로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 요거랑 요거랑 같은 의미죠. 그죠? 그리고 리턴 타입을 지정하는 겁니다. 이걸 타입 유니온. 이번에 새로운 그러니까 3.10에서 새로 등장된 내용들이에요. 나 마찬가지 isInstance에서 얘가 isInstance 펑션. isInstance 펑션은 펑션 시그너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오브젝트 다음에 오비제이 다음에 뭐 있고 뭐 타입 요거 있고 그다음에 유니온 다 같이 돼 있죠. 그죠? 에서 리턴 되는 값은 불. 예? 뭐가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딱히 복잡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제도 좀 나와 있죠 밑에. 그래서 얘가 얘거나 얘거나 그죠? 마찬가지 얘가 스트링이 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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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중에 하나 그죠? 유니온 타입입니다. 이거 실행시 보시면 바로 답은 나오죠. 프린터 그렇죠. 다시 true, false입니다. 첫 번째 얘는 true이고 두 번째 얘는 false예요. 다음에 type alias 또 볼까요?
이것도 조금 이전과 달라졌다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돼요. 자, 카드 해서 카드들 이렇게 투플 요 타입의 엘리어스를 넣은 겁니다. 리스트도 마찬가지 이 타입의 엘리어스를 덱으로 넣은 겁니다. 프린트 카드 하면은 얘가 출력되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뭔가 이게 베리어블인지 엘리어스인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바꿔준 문법이 밑에 있는 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즉 이렇게 이게 타입 엘리어스라고 적어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위에 에러 떠버리잖아요. 이해되시죠? 타입 엘리어스라고 하는 새로운 모듈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다음 타입 가드입니다. 가드 역시도 얘도 펑셔널 에서 가져온 기능이에요. 가드. 가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세이프티입니다. 세이프티. 코드 세이프티.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슈트는 스트링이거나 난이거나 둘 중에 하나. 이거 리턴되는 것은 요걸 리턴한단 말이에요. 슈트가 만약에 난이면은 요걸 리턴하고, 그죠? 슈트에다가 요걸 초기화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스트링이면은 얘와 얘를 리턴하란 말입니다. 그죠? 리턴 타입. 그리고 이번 3.10에 와서 파이썬 3.10부터 해서 이 타입이죠. 원래 파이썬 자체는 다이나믹이고 언타입드 랭귀지인데 이제 타입을 강력하게 공식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타입을 적도록. 타입을 적음으로 해서 인풋 타입과 아웃풋 타입을 적음으로 해서 코드의 가독성이 훨씬 좋아지죠. 리더빌리티. 리더빌리티라고 그래요. 리더빌리티. 가독성. 코드를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볼 거야. 다른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코드를 보고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타입. 아규먼트 슈트의 타입도 이렇게 적어주고 리턴 되는 것도 타입을 적어주고 얘는 유니온입니다. 그래서 get, is, print, and, none 인 두 가지 경우를 다 보시면 이렇게 다시 이렇게 프린트를 안 했군요. 프린트 했는데 밑에 있네요. 이렇게 출력되고 있죠. 그게 타입 카드까지고 또 다음 예제를 볼까요? 몇 개 뭐 이왕 남은 건 새로운 기능들이니까 어떤 것들이 추가됐는지 대략적으로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타입 엘리어스이고 예, 이렇게 유니온이고 이전과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이것도 볼까요? 이번에는 파라미터 스페시피케이션 베리어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any callable type variable, type variable. 아, 요건 데코레이터 부분인데 데코레이터는 바로 이어서 우리 공부를 할 겁니다. 다음 에피소드, 다음 에피소드에서 공부할 거예요. 밑에 있는 것도 데코레이트. 다음에 집핑. 집도 마찬가지. 조금 뭐 많이 달라진 건 없어요. 요런 겁니다. 네임이 있고 리스트예요. set numbers list, num pieces and list, 세 개의 리스트죠. 리스트를 집, 집. 해서 프린트 이렇게 쭉 놓는단 말이에요. 볼까요? name num pieces in 집 해서 이렇게 있고 아니면은 이것도 같은 내용이에요. 이것도 리스트, 이건 리스트로 바꿔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줄 한 줄씩 표현할 것이고 실행하시면 실행해 보면 이런 결과 나오죠. 위에 있는 요만큼 요만큼이 여기서 넣은 포 문장에서 넣은 거고 그럼 나머지 요거는 얘는 이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건 뭐 새로울 건 없죠. 그런데 만약에 이 리스트가 얘와 얘는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근데 다섯 개가 있어야 되죠. 원래 다섯 개 있어야지 서로 매칭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네 개다 그럼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랬을 때 예전보다는 조금 에러 메시지가 개선되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죠? 요 경우, 일단 요렇게 해서, 그러니까 서로 개수가 안 맞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다섯 개인데, 얘만 엘리먼트가 네 개예요. 이렇게 집했을 때, 그럴 때, 그냥 요렇게 나오고 말았어요. set numbers. 그죠? set number list 집. 프린트.
아니면 프린트까지 해보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 요렇게 나오고 있어요. 매우 특이하게 나오고 있어. 두 개, 세 개,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다섯 번째는 다 빠졌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렇게 하지 않고 옵션을 요렇게 준단 말이에요. strict true라고 하는 옵션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함으로 해서 이전에 3.9 버전에서 놓쳤던 에러들, 사실상 버그죠, 이거. 버그를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이번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argument 2 이제 shorted된 argument 1 이런 error 메시지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3.9까지는 안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3.10에서 들어와서 error 메시지가 훨씬 더 사용자 친화적으로 되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에요. 아, 이제 우리 에러 메시지가 이전보다 훨씬 더 사용자 친화적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 이제 우리도 이제 펑셔널이나 다름없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3.10 3.10 이라고 해야 되나 3.10입니다. 3.10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면서 달라진 부분, 업데이트 된 부분, 개선된 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나름대로 쭉 좀 살펴봤더랬어요. 자, 다음 에피소드부터 해서 그러면 실제 그런 펑셔널, 대략적으로 펑셔널 추가된 기능들을 봤었는데, 지난 에피소드하고 이번 에피소드에서 다음 에피소드부터 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자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대략적으로 봤고, 그래서 다음 에피소드 Expert Python Programming 이 책부터 먼저 한번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Functional Python Programming 이 책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이번 주에 다 끝낼 겁니다. 지금 강의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26년이 아니고 2021년 12월 6일이에요. 근데 아마 12월 10일 이번 주 한 토요일 정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정도까지 해서 이 책 두 권을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치고 다음 주에는 데이터 사이언스, 파이썬 포 데이터 애널리시스 진행을 할 거예요. 진행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무렵, 그래서 크리스마스까지 아마 크리스마스 전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뭘 끝내냐니까 머신러닝 책을 하나 하려고 그래요. 대망의 머신러닝 책 중에서 텐스플로우 요거예요. 이 책입니다. 커뮤니티 보시면 핸즈온 머신러닝, 이것도 564페이지인데 어쨌거나 머신러닝과 관련해서는 가장 인기 있는 책, 아마존에서 평점이 가장 좋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한 일주일 정도 더 걸릴 것 같기도 하고, 7-8일 정도에 해서 중요한 머신러닝의 개념들, 머신러닝에서 중요한 개념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 책이. 그래서 이 책을 먼저 1번 책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 책을 시작으로 해서 머신러닝도 마찬가지 베이직과 인터미디엇과, 이거는 좀 파이썬 데이터 사이언스입니다만, 머신러닝도 베이직에서 에피소드 100개 정도, 인터미디엇에서 100개, 어드밴스드에서 100개, 그리고 잡 인터뷰, 머신러닝 잡 인터뷰 까지 해서 한 400개 정도 에피소드로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